올여름 장마가 시작되면서 전국에 하루가 멀다 하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이럴 때 특히 조심해야 할게 있는데요. 바로 천둥번개인 낙뢰입니다. 낙뢰 피해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. 이유진 기자입니다. 지난해 6월 양양 설악 해변입니다. 백사장 위에서 심폐소생술이 한창입니다. 바닷가에 낙뢰가 떨어지면서 6명이 피해를 입은 겁니다.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낙뢰는 7만 3천 건 정도. 이 가운데 강원도에서 발생한 게 1만 1천 건에 달합니다. 강원도의 경우 매일같이 33번씩 낙뢰가 친 셈입니다.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낙뢰가 잦았습니다. 경상북도에 이어 두 번째로 면적이 넓으며 산지가 많이 분포하는 강원도의 지리적인 특성에 낙뢰 횟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배경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. 낙뢰의 순간 전압은 1억 볼트 이상. 자칫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예방이 최선입니다. 낙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이런 물 웅덩이나 금속 주변을 피해야 합니다. 우선 돌출된 바위나 높은 나무는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. 또 차를 탄 경우엔 밖에 나가지 말고 차 안에 머무르는 게 더 낫습니다. 낙뢰 사고는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. 가장 안전한 실내 쪽에서 머무르시고 어쩔 수 없이 밖에 있다면 안전한 곳을 찾아서 이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전문가들은 근처에 낙뢰가 떨어지면 적어도 30분은 지난 뒤에 밖으로 나가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.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.